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난 금요 성령집회 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마음을 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키고 있는 거 있죠? 네, 지금 휴대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꼭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소가 지금 다 들어있고 뭐 내 모든 생활에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휴대폰 잊어버리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갑 지켜야 되지요? 네, 지갑. 재산도 지켜야지요. 네. 또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되고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지만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많은 성도들이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완전히 버려두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살려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매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이제부터 동행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다. 이건 정말 확실한 방법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 누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게 갈망인 사람은 아주 적은 수입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 영적인 눈이 온전히 뜨인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내가 갈망하게 되죠.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갈망은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이 갈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담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신경 쓰이는 일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임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면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솔직히 원하지를 않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너무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기도를 요청해 온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너무 음란한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이 사람 속에 음란이 저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혼 떠나가라! 그렇게 외쳤는데 이분이
그렇게 얌전한 그 얼굴과 또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있던 분이 막 정말 듣기 민망할 그런 어투로 내가 왜 나가? 나를 더 좋아하는데 왜 내가 나가? 정말 기겁할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왜 그에게서 음란의 영이 떠나지 않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본인이 그걸 원하니까. 한 번은 신내림 받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차례 기도회를 4층에서 거기서 새벽까지 그렇게 같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본인이 거기서 노임을 받고 싶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좀처럼 그 악한 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요.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뭐 온갖 상소리를 하고 발버둥 치고 힘은 얼마나 그 여자가 센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분들의 팔다리를 붙잡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럴까? 왜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하는데도 왜 떠나지, 이 악한 영이 떠나지 않나? 그때 제 마음속에 아, 이분 자신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님 분명히 부르세요. 네, 안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해도.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이 귀신 들리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당신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깍 놀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솔직히 신내림 받기를 원한다. 그동안의 기도는 왜 했나 싶어요. 네. 그렇게 밤새도록 신앙 정말 목이 다 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줘도 본인 안에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지쳐서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교인들, 너희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죄에서 벗어나고 정말 나를 원하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신내림 받는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내 마음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또 정말 기도를 하기를 모인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는가? 이건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하다못해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주님이신데 내가 어려운 사람 보면 그를 돕는 일을 외면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다 버려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으니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눈이 뜨여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분명치 않으면 완전히 속고 살게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지요? 마귀가 왕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신 거, 아, 난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아,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교묘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에.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다 찢어놓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은 구원이고 기뻐할 일이에요. 이걸 깨닫게 돼야 이게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영접했다면 바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연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을 했다면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왜 도대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려있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실제가 되기가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니까.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게 예수님이 더 크신 주님이시죠. 사실 원리로 따지면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사람들에게 마음 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마음 열어보아야 내가 내 속이 드러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마음의 왕인 사람이 뭐 마음 여는 게 부담되고 뭐 두려울 일이 뭐가 있어요? 열면 열수록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감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바라보아지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살게 돼요.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지금은 사람이 예수님보다도 내게 있어서 더 크게 보이는 때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 단계를 거칩니다.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나에게는 더 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계속 열고 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되심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계시도록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지요? 실제로 본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전혀 바라보아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사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아주 뭐 기겁을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영성 일기를 쓰면서 일기를 통해서 서로 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열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기 힘들어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누구 생각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여는 게 난 너무 싫어. 내 마음에 있는 거 드러내는 거 난 너무 부담돼.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라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에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렵다. 여러분 속에 교묘하게 숨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마음을 열면 마귀가 떠나야 됩니다. 마귀는요,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도 본인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한다.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대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마귀인 줄 몰라요. 분별을 못하니까. 주님도 우리가 분별 못하고 마귀도 분별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마음을 열 자신이 없어. 그건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까 봐 어떻든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귀는 주인 노릇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연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인가? 아니면 교묘하게 숨어서 자기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인가? 분노라든지 염려라든지 남을 비판하는 것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또는 탐식이라든지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죄라고 말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에 독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죠. 이건 마음의 독이에요. 그걸 품고 살아요. 어떻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마귀가 지금 누구를 삼킬까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눈이 뜨이면 여러분은 절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마귀가 진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본다면 아마 오늘 기도도 달라지고 결단도 달라지고 당장 삶이 달라질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준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에 분란이 생기거나 이런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마귀가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일이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장사도 막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막 대박이 터지는 일도 마귀가 허락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 잘 되는데 마음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실제로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령 집회까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마음을 이렇게 열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에게 완전히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을 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정말 끔찍한 생각, 더러운 생각, 옛날에 정말 마음 아팠던 기억들, 그런 병든 생각과 악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을 열라고 그러면 정말 기절할 일이죠.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만약에 열려 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도 끔찍할 거예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보게 되니까 도무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못 보니까,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을 감추고 사는 거 이거 이제 청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따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언제가 내 마지막일지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속해 가족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나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스스로 속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영생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 큰일 날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교인인데 속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사이에는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뭐 학교 동창들은 만나면 뭐 속마음도 털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고향 친구들 만나면 정말 뭐 가족처럼 그렇게 더 가깝게 느껴지고 세상에는 그 마음 터놓을 친구들도 많은데 교회 안에는 친구가 없대.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없대. 왜?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만 다 가지고 서로를 보니까 내 속은 감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도 나를 아마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정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아주 교양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전혀 나누질 않는 겁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도, 목사와 장로님 사이도, 장로님 장로님들끼리 서로 사이도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형편의 교회는요,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모래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예요.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그게 힘들다 어렵다 그러시다가 이제 영성일기 그룹에 들어와서 다들 깜짝 놀래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매일매일의 기록을 서로 나누어 보는 거거든요. 서로를 격려하고 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서로가 지탱해 주려고 나눈 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아픔도 알게 되고 고민도 알게 되고 실패도 알게 되고 그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보다, 친척보다, 뭐 세상 친구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음을 여는 게 참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일기를 서로 나누라고 해서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일기에다가 쓰라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쁜 생각, 시험되는 생각,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교묘한 방법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줘요. 근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일기에다가 써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바보짓을 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느 날, 그날 이제 어느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아주 비판적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에 영성일기를 쓰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기 속에 그 목사님은 이렇고 뭐 그 설교는 저렇고 그걸 미주알 고주알 쓰는 것은 완전히 마귀에게 내가 농락당하는 거죠. 마귀가 나에게 심어준 생각을 왜 내 생각인 것처럼 써요? 아, 주님,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판단의 죄를 짓고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는 그렇게 썼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판단하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그 판단의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일기에 내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일기 속에다가 쓰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미워 죽겠어, 빨리 죽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 자체가 주님 빛 앞에서 드러내 보여야 돼요. 내가 오늘 너무 마음에 화가 났고 정말 마음속에 저주 같은 생각도 떠올랐지만 주님은 그것이 나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쓰는 거죠. 주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은 그 마음을. 어느 여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미운데 그걸 마음을 열고 일기에 썼다가는 이거 뭐 지금 난리도 아닌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건 정말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성도가 마음을 안 열면요, 그는 계속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미워하는 것을 전혀 풀지 않아요. 마음을 안 여니까. 근데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일기 속에 마음을 다 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 미워하는 것을 버려야죠. 시어머니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시어머니가 너무 밉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너무 내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전에는요, 미워하면서 사랑. 이거 완전히 거짓이고 가증된 말이죠. 지금은 다 정리했어요. 기도했어요.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 어머니 사랑하게 해달라.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머니가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영이 다르니까.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꿉니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마음 정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정리 늘 하고 사시죠? 마음 정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도대체 마음 정리는? 죽을 때 가서. 세상에 이처럼 바보처럼 산다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독한 것 품으면은 완전히 망하는 이런 더럽고 악하고 불신앙적인 생각들, 그런 감정들을 마음에 계속 끌어안고 평생을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 가서 이제 정리한다고. 그것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으니 정말 임종 전에라도 주여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참 복이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왕 죽을 때 가서 정리할 마음이라면 지금 하지요, 지금. 이왕 죽을 때 가서 정리할 마음이라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살았지? 왜 내가 이런 걸 마음에 두었어? 그럼 지금 정리하는 게 얼마나 복돼요. 그게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으면 그게 자꾸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깨끗함을 받아요. 우리는 작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셨습니다. 매일 저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틈이 생길 때 인터넷 뉴스나 영상을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음란한 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런 식으로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부분과 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잠깐 한눈 파는 줄 알았는데 이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로잡혀 있음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끊으니 금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삶의 작은 부분을 다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코 작지 않은 큰 부분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아유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걸 작게 생각해요. 아예 사람이 뭐 미워할 수도 있고 욕심 낼 수도 있고 뭐 아예 사람이 뭐 세상 좀 이렇게 좀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교만할 수도 있지. 내가 뭐 교만할 만큼 얼굴이 잘 생겼잖아. 뭐 잘 생긴 것도 죄야 뭐.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버리려고 해보세요. 아, 내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구나.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완전히 속고 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돼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 언제까지 회개해야 이게 해결이 되냐. 회개를 하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려도 많은 분들이 회개 자체에 대해서 좌절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산다는 생각 자체가 믿음의 문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내가 회개했으면 씻음을 받았어요.
필립 이한시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너무 비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겼어요. 문제는 그날 저녁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이제는 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었는데 저녁에 또 무너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저 또 왔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용서를 받고 너무 기뻤고 충만했고 그랬는데 저녁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죄 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 늘 제가 넘어지는 죄 있잖아요. 그 죄 제가 아침에도 회개해서 용서 받았는데 저녁에 또 죄 지었다고요. 나 모르겠다. 무슨 죄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만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이미 씻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뭘 또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요. 한번 짓는 거지. 아니, 어제까지는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그건 또 지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죄를 지은 거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일기를 쓰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사는 일은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니 주님과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는 거죠. 주님이 나는 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걸 기록해 보는 거예요. 마귀가 또 여러분을 건드려 보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을 시험해 보려고 별의별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절대로 그걸 그냥 품으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한번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해요. 기가 막힌 방법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이 간단히 정리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졌던 대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누는 사람은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숨기고, 어떻든지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누가 알까 봐 이렇게 감추는 사람은 계속 묶여가요. 어느 사모님이 교우들과 함께 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순종을 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역사가 많으니까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자기 자신을 도무지 일기로 이렇게 고백하고 나눌 자신이 없더래요. 그런데 이제 선배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일기 나눔 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사모님들이 막 너무나 댓글을 달아주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칭찬해주고, 아, 그리고 뭐 정말 축복해주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실수했고, 실패했고, 좌절했던 것들을 썼는데도, 그 나눔방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아, 마음을 이렇게 여는 것에 대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기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우들하고 영성에게 나눔방을 여는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 여자 성도님들하고 영성에게 나눔방을 이 사모님이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나눔방장으로 성도들 앞에 서니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이 저를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큐티하고 말씀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니 영성일기반을 시작하고부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늦더라도 하게 되니 책임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일기를 통하여 아픈 마음을 나누다 보니 기도 중에 계속 생각이 나고 말씀 봐도 그 성도가 생각이 나니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과 일기를 나누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두렵고 마음이 힘들어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서 영성일기를 함께 나누는 교인들을 보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정말 진한 애정의 눈길을 보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복이 안 되던 문제들이 극복이 돼요. 빛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제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하여튼 요 부분이 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네. 초심을 잃지 마라. 네. 목사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교회 존경할 만한 분들이 넘어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귀한 축복의 통로로 계속 잘 감당해 주세요. 계속 잘 감당해야 돼요. 유 목사님, 저는 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한 청년입니다. 기도 내용은 항상 유 목사님이 겸손하시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명예에 빠지지 않고 주님 명예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소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정말 배짱으로 나는 끝까지 잘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끊임없이 저 자신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악한 것이 제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인 노릇 못하도록. 그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깨달았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길. 저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믿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은 그냥 미주할 고주할 나를 이렇게 공개하는 뜻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나,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나, 그걸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용기를 가지세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찬송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도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아랫단에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